엄마 죽어, 나 죽어, 엄마 나 죽을게요. 미안해 엄마. 내가 갑자기 여기서 엄마랑 브이로그. 뭐라 게임즈. 아 이지가 너의 분량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인데 어떡하냐? 응? 춤 한번 추자. 제로투 알아? 제로투? 제로투 한번 추자. 이렇게 아침에 촬영입니다. 저는요 진정성 있게 보이잖아요. 네? 한번 보세요. 오, 이분 그 족발 드시는 분. 천천동. 솔직히 한 마디 해도 돼요? 아니 얼굴은 잘생기셨는데 스타일이 너무 심하다. 이거 진짜 실제로 입고 다니시는 옷은 아니죠? 실제로 입는데요? 실제로 입는다고요? 진짜요? 저기서 돌아다녔잖아요. 짤 있을 텐데. 아 꾸미는 안 되는디. 캐릭터 파괴 안 해 놓. 아. 저 한 번만 보세요. 달게 받아. 아 이게 꾸안꾸라고 아세요 그? 꾸민들 나꾸민들. 꾸민들 나요 꾸민들. 네. 꿈입니다 이게. 저는 사실 이런 거 좋아해요. 어 근데 저도 좋아하는 분들 네. 해요. 약간 캠퍼스룩 같잖아요. 네.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네. 하! 왜? 벌 받아라. 벌 받아라. 오. 모르겠다 나도. 비옷인가? 아니 약간 강백호 같기도 하고. 오. 슬림덩크. 어 완전 느낌 있다. 아침에 쓰면서 제가 스타일을 오늘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슬림 깁스. 여기 촬영장을 다녀왔잖아요. 지금 운동하기 틀었는데 이게 지금 여기는 10년 넘은 헤어스프레이 판매 1위. 이게 초강력 고정이지만 습기도 강해가지고 아까 땀나고 막 이랬는데 되게 고정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냥 하나 구매를 하려고 합니다. 우와 나 9,000원인데 지금 4,900원에 팠는데? 필요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최저가로 지금 판매한다니까 여러분들 두 개 구매해 주세요. 그 저처럼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5대5 되려면 5대5 지금 딱 선 만들고 넘긴 다음에 뿌리를 재워주는 겁니다. 여기 뿌리, 그리고 살짝 왼쪽, 살짝 오른쪽, 뿌리. 내리면 5대5, 지리죠. 전 자연스러운 추가하기 때문에 에센스. 살짝 이렇게 발라서, 이렇게 띄워줘. 뿌리 기준으로 띄워주고, 뒷머리 만지고. 아, 이 남자 변신은 진짜 무죄인가? 근데 여러분들 얼굴은 유죄. 이거 한번 써봐야겠죠? 스프링 잘 안 쓰는 거 한번 써볼게요. Let's get it. Let's get some girls. Follow me. Oh, not you. You are guilty. 뿅! 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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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제로투 추니까 이상해? 뿅! 우리 어머니 아시죠? 우리 제가 어머니 많이 닮았는데 여보세요? Hi.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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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네?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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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메고 내리. 잠깐만요, 어머니. 어 오늘은 잘 오늘은 좋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매그네릭이 그 가수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룹 명 이름이? 나 몰라 아빠도. 제가 어머니 닮긴 했군요. 그랬군요.
저 어머니 저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을 잘하는 편입니까 못하는 편입니까? 아 잘하죠. 어머니랑 아버님한테 제가 말씀 못 드린 게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네? 왜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사랑하실 때 저를 같은 방에 두셨나요? 어... 근데 몇 살 때? 아 진짜 모르고요. 전 모르죠. 저 뭐 3살이나 뭐 4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걸 기억하시고 그 꿈을 꾸신 거예요? 어렸을 때 그렇게 꿈을 꾸십니까? 그건 아름다운 꿈을 꾸신 거예요, 우리 큰아들님이. 아, 제가 4살, 5살인데 제가 아, 그 모습들을 내가 꿈을 꿨군요. 아, 꿈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그냥 생시로 꿈을 꾸십니까? 아, 근데 제가 봤을 땐 아름다우셨어요, 두 분. 네, 그러셨어요? 아유, 아름다운 꿈을 꾸셨네, 우리 마랑님이. 그래서 제가 그게 태몽 같아요. 그게 그래서 우리 동생이 나오지 않았나, 그맘쯤에 이제. 아, 그럴 수도 있죠. 3살, 4살이니까 딱이네요. 아, 저는 그 꿈을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예. 이제 우리 아 그러셨어요? 아버지한테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았어요. 네, I love you. 네, 이게 과연 꿈이었을까요? 근데 일하면서 꽂혀가지고 이거 여러분들은 비슷해요. 이거 여러분들을 보고 영감을 얻은 라면이라고 들었거든요. 뭔지 아세요? 어, 잘하시네. 오징어 쌈뺑. 오징어 쌈뺑. 사주 컨텐츠 한번 하자. 왜냐면 제 사주가 진짜 엄청나게 진짜 되게 힘든 사주라고 그러더라고요. 제 사주가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극왕이라고 했는데 가장 확률이 적은 사주 중에 하나고 뭐 사주 갤러리 이런 데 막 보면은 제 사주 보면 무섭다고 그럴 정도의 사주가 있고 그런데 내가 지금 살고 보면 다 생존이었어요. 제가 동해 망상에서 자랐었는데 동해 망상이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작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에 놀 게 없으니까 교회에 그냥 아는 이제 우리 형들이랑 저랑 야 뭐 다 6살 6살 때 그곳에서 놀았어요. 근데 논밖에 없어요. 근데 논에 가면 이 웅덩이를 깊게 파놔서 거기다 물을 넣어놔요. 딱 봐도 깊고 위험한 건데 내가 거기서 형 뭐해 하고 갔는데 그 형이 어디 잡고 이렇게 발로 물을 팡팡 치는 거예요. 이게 아시죠? 사람이 약간 좀 일부러 위험한 거 막 즐기는 거. 이게 놀고 있길래 저도 그 궁금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놀고 있었어요. 이렇게. 어 뭐지? 뭐지? 하면서 근데 제가 미끄러진 거예요. 그 진흙을 쑥 미끄러진 거예요. 어떻게 들어가면 제가 이렇게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냥 들어갔단 말이야. 진짜 그 구덩이에서 물이 막 끓기 시작하는 거야. 들어가잖아요. 갑자기 발끝. 아 진짜라니까! 아 너 봤어? 그냥 들어가는 갑자기 발끝에서부터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끝에 여기 봐봐요. 처음에 엄마 죽어 나 죽어 엄마 나 죽을게 미안해 엄마. 근데 갑자기 여기서 올라왔어요. 그 깊은 곳에 수백 마리, 수천 마리의 올챙이가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올챙이가! 그 올챙이가 내가 들어갔더니 놀라니까 애들이 막, 거기서 막 날뛰기 시작하잖아요. 올챙이력으로, 올챙이 부력으로 막 올라왔다니까요. 근데 지면에 딱 올라왔을 때, 내 얼굴 딱 바깥에 떴을 때, 내 주변 천지가 올챙이가 진짜 장난, 이거 농담 아닙니다. 제가 이거 거짓말 치면 저는 진짜 하나님께 벌 받아야 돼요. 붕 떠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봤는데 저기서 집사님께서 이러고 뛰어오시는 게 기억이 나요. 그리고 기억이 딱 끊기고 눈을 떴는데 교회 강당에서 눈을 떴어요. 이렇게 일어났죠. 온몸이 다 젖었고 막 더럽고 저기서 그 형이 이렇게 나를 보면서 월드콘을 이렇게 할짝같이 핥고 있더라고요. 죽을 뻔한 적이 진짜 많아요. 이거 외에도 많은데 그건 내가 나중에 하나씩 풀게요. 그냥 생존이 목표예요. 우리는 생존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몰라요? 불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전 모태솔로지만 불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살아라! 살아라! 그뿐이다. Just live. That's it. That's all. 유튜브를 하든 연애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공부를 하든 축구를 하든 운동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우리는 아주 안전한 곳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늪 위에 서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 동안에도 여러분들 지금 뭘 느끼셔야 되냐면 지금 무슨 변화가 있는지 봐야 돼요. 항상 보트가 되지 않게 열심히 움직여야 된단 말이야.
근데 봐봐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죠? 왜냐 난 지금 열심히 뭔가 안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잠기게 되겠죠? 어떻게 돼요? 이제 여기서 나오려고 하면 이제 그때 더 힘든 거예요. 오히려 여기서 더 부드러워하고 I will be back! 하지만 Bill will be back 못해!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가 지금 안전하다, 안정적이다, 이제 다 왔다, 절대로 방심하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도태가 되지 않게 열심히 하고 오히려 제 저와 같은 직장 동료분들 무조건 지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뭔가 하나로 나와 끝까지 파. 안 돼 다른 거 해. 아니면 다른 거 해.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야! 이 불멍김치 진짜 맛있으니까 여러분 꼭 이거 사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라면은 뜨겁게 먹는 거예요. 뜨겁게 안 먹을 거 후 불 거면 한암 자고 냉면을 먹으세요. 그냥 품은 그냥 입에 넣는 거예요. 보세요. 연기 나죠? 연기 나죠? 연기 나는 거 느껴져요? 어, 오케이! 들어갑니다. 퍼! 먹어. 남성들이 플러팅하기 위해선 정말 엄청난 자신감과 더불어서 아, 내가 포식자다. 아, 이 남자가 포식자고 나를 사냥감처럼 생각하는구나 라는 그런 압박감을 줘야 되는데 근데 여성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진짜 저 같은 남자를 꼬시고 싶다? 춤을 잘 추면 돼요. 삑삑삑삑삑삑삑삑 이제 예를 들어서 나랑 이제 식사를 해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마랑이고 좋아해요. 하면 이제 여자가 아 근데 오빠 잠깐 제가 치기 올라와가지고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엄마! 뭔 말이 자세야!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요, 여성들의 어떤 그 외관을 진짜 많이 봐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진짜 단순해요. 이 시각적으로 좋아해요. 시각적. 휘청거릴 때도,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자, 이렇게 오늘 브이로그 여기까지 하겠고요. 삑!